아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오늘은 이 마삭이란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, 제가 이왜 마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느냐 하면,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, 아, 그 좋은 나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그 유튜브님께서 자기가 지인으로부터 구한 마삭, 그것을 키우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몇 뿌리를 판매를 했는데, 그 마삭이란 그 나무 식물이 아니 그 저작권 우리 음악 저작권처럼 특허권에 등록이 되어 있었답니다. 그런데 그분이 파신 분이 아그 신고를 해서 이 마삭을 파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았다고 신고를 해서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받게 되었답니다. 그 벌금을 받은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 아그 우리 유튜브에 보여주던데 아 정말 저는 마삭이란 이 식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. 알지도 못했습니다. 알려고 생각도 안 하고. 그런데 제 회사 마당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마삭이라 하는 식물이 있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. 아, 정말로 내가 그분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마삭이라 하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황금 마삭이라 그래서 이 마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마삭 한 줄기가 우리가 난초를 시작하면 난으로 시작하면 한촉 이런 게 있는데 한 줄기가 옛날 귀할 때는 한 10만 원씩 이랬답니다. 와 정말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. 아니 이런 마삭이라 그런 이런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다가 와그 좋은 나무님 그분 영상 한 번에 이 마삭이란 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도 둘뿐 아니고. 둘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도 해봤거든요. 이 5월달, 6월달에 마삭이라는 이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 이렇게 흰 꽃도 피우고 노란 꽃도 피우는데 다섯 잎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. 꽃을 피우는데 이게 마치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비틀어지 가지고 꽃을 피운답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마치 바람개비처럼 비틀어져 있죠?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렇게 있고. 우리가 저 마삭이 처음에는 잎을 띄울 때는 이렇게 정녹색이라 그러네. 정녹색. 뭐 우리가 쇠 같은 데 보면 녹색이 나오죠. 그죠? 정녹색인데 이게 나중에 가을쯤 되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색깔이 그렇답니다.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렇습니다. 이 마삭이란 게 골절초라 그래서 이게 다른 한문으로 용어로는 뭐 골절초 이렇게 적어놨던데 마삭이란 게 삭자가 우리가 줄이죠 줄 삭줄 줄삭 삭줄 뭐 이러죠 그죠? 그런 줄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. 이 줄, 이 마삭이라 그런 줄기가 예전에 농부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사진 수확물을 묶거나 혹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을 때그 나무짐 한 짐을 묶어서 지고 내려올 때이 마삭줄을 이용했다는 그래서 이 마삭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줄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마삭도 나무도 잘 키워놓죠? 보십시오. 좀 꽃도 피고 막 잎도 이쁘지 않습니까? 그죠?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립니다. 이 마삭이 신경통이 좋고, 또, 다리가 욱신욱신하는 관절염에 그래 좋답니다. 또, 이거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는 이 관절염, 뭐, 이 다리가 관절이 욱신욱신할 때, 쑤시고 할 때, 특별히 이 약을, 이 줄기를 가지고 약을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. 또, 씨앗도 약 9월달경에 이래 씨앗이 맺히는데, 이 씨방이 벌어지면은, 씨앗 껍질이 벌어지면은, 이것도 하수오처럼 아시죠? 여러분 하수오 아시죠? 하수오나 박주가리처럼 하얀 털 같은 게 나와서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바람에 날려다닌답니다. 여러분, 여기 조만히 봉우리가 핀 마삭 꽃 봉우리가 있죠? 와, 지금 5월달이라서 이렇게 봉우리도 맺고 제가 아까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이런 꽃도 이렇게, 야, 보십시오. 저 안쪽에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참 신기하죠? 꼭 바람개비 같죠? 이 바람개비 같은 이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또 우리 줄기가 삭줄이야 줄.
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흔히 옛날 우리 지금도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 야 출세하려 그러면 줄이 있어야 된다. 줄을 잘 타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. 그 줄이 바로 이 마삭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.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삭줄 줄이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. 요즘 줄 잘못하면은 폐가 망신하기도 하죠. 하지만 줄 잘 타서 우리 뭐 출세한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우리 모두 다 줄 잘 세야 되겠습니다. 아 그래서 또 이 마삭이란 게 우리가 저 약효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마치 보면은 단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잘 무리들어 있습니다. 우리 흔히 시골에 가면은 아 이게 흔히 뭐 우리 밭 언덕이라 그러죠. 그런데 보면은 이런 마삭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나 있고 이게 특히 또 허공에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줄기 위에서 뿌리를 내려서 다른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크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랍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꽃인데 마치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이 꽃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. 이 마삭이라 그런 게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동호인들이 그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삭을 키우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데도 정말 저는 이 마삭이라 그런 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그 좋은 나무님을 가신 그분이 유튜브에 이러한 어떤 영상을 올려놓은 거 보고 제가 관심이 폭발했는데 마침 제 회사에 항상 무심하게 보고 지내던 이 나무 식물이 곧 마삭이었다 그런 거 알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제 영상 옆에 보이시죠?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 눈을 좋게 하는 그 블루베리 씨앗이는 꽃이 지고 함께 있는데 이 마삭이라는 걸 오늘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로 내 가까이에 귀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참 모른다 하는